연기파 배우 황정민이 큰 웃음을 안고 대학로에 입성했습니다. 웃음을 사수해야 하는 작가와 웃음을 삭제해야 하는 검열관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그린 2인극 웃음의 대학을 통해 연극 무대에 선 것인데요. 오늘 기다리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작가 역을 맡는 황정민입니다. 우선 대본을 보자. 대본을 보고 배우라면,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본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만큼 연기를 안 하고 그냥 대사만 외워서 해도 재미있는 작품이에요. 1994년 연극 무대에서 처음으로 연기를 시작했던 황정민. 이번 작품으로 8년 만에 다시 연극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.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관객들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떨리고 기대되고 흥분되고 그렇죠. 수많은 연기를 해온 황정민이지만 2인극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. 단 두 사람만이 서는 무대, 그만큼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. 아우소락한답니다. 거의 모노드라마 수준이라 정말 이렇게 어디 묻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더러 연기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연기가 1시간 40분 동안 연기가 정말 짱짱하게 보여져야만이 관객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. 네,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힘들었던 건 이 대본 대사량이 워낙 많아서 이 작품에 2인극이다 보니까 그 대사 외우는 거가 조금 힘들었었고 그 정도예요. 웃음을 건 한판 승부를 그린 2인극 웃음의 대학은 11월 말까지 대학로에서 연극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.